반갑습니다. 김재형입니다. 이번 제품은 필립스 휴가 태초에 시작했던 모니터 뒷편의 조명을 이용해서 몰입감을 더 주는 그런 제품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가빈이라는 회사의 제품이고요. 현재 보이시는 제품은 바 형태, 그러니까 LED 롤이 왼쪽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스틱 형태입니다. 네, 실제 스틱은 너무 별로라서 이번 영상에서 스틱은 다루지 않을 거고요. 추후에도 스틱은 다루지 않을 거며, 지금 보이시는 바형 LED 롤이죠. 그걸 제품에 대해서 살짝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 제품은 알렉사, 그다음 구글을 지원합니다. IoT를 구성하시는 분들은 음성 제어도 가능한 제품이에요. 참고로 저도 음성 제어로 껐다 켰다 해서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LED 모듈은 좋지 않아요. 네, 저번에 제가 중국산 제품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뭐 어차피 제조는 다 중국에서 하겠지만 퀄리티가 좀 떨어집니다. 보통 이제 좋은 제품들을 보면 스트립바에 그 백색이나 노란색 LED는 따로 있고 RGB를 담당하는 LED가 따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색 표현이 더 부드럽게 되는데, 이 제품도 저가형 중국산처럼 따로 되어 있진 않고 한 개의 램프에서 모든 걸 다 제어하기 때문에 좋은 LED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컨트롤 박스가 있고요. 파워 어댑터. 파워 어댑터는 프리볼트라서 그냥 대식구 하나 꼽으시면 되고요. 그 외에 접착용 여러 가지들이 들어 있습니다. 뭐 잘 쓰진 않죠. 저 위쪽에 보이시는 모듈이 펌웨어 업데이트도 가능해요. 제가 이때까지 한 3번 정도 펌웨어 업데이트를 했는데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스트랩을 보고 계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좋은 제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색의 표현은 조금 떨어지지만 밝기는 뭐 상당히 밝은 편이었습니다. 지금 모듈에 테스트 삼아 꼽아보고 있죠. 다음으로 보시는 건 카메라입니다. 이 제품이 제가 혹하게 된 건 저거 때문입니다. 보통 필립스 휴 제품을 제가 그 이야기할 때도 HDR이 지원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 외에 커세어 제품이든 뭔 제품이든 소프트웨어로 연동되는 건 HDR을 지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제품은 저 박스가 모니터라고 생각을 한다면 모니터 위에 붙여놓고 화면의 색깔을 스캔을 해서 LED로 바로 비춰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화면에서 나오는 게 HDR이건 뭐 SDR이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화면을 그대로 색 표현을 해줍니다. 잠깐 전원을 넣어봤죠. 뭐 보시면 뭐 잘 나옵니다. 밝고요. LED 조명도 밝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또 기본적으로 이 제품은 PC에는 아무런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제품은 TV용이에요. 그러니 뭐 소프트웨어는 전혀 필요 없고 스마트폰에서 모든 걸 컨트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에 제품이 나오니 대충 설명을 드리면 스틱형 제품 같은 경우에는 RGB 효과가 있는데 저게 그 단계별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부는 노란색인데 뭐 중간에는 뭐 빨간색, 뭐 핑크색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고요. 스틱 저 통째로 한 개의 색밖에 표현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아 이거 너 구매하고 보니까 너무 별로다라는 걸 느끼게 돼서 저 제품은 개인적으로 만약에 구매하셔도 뭔가 알록달록하다기보다는 TV나 모니터 뒤를 번쩍번쩍거리게 해준다라는 게 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서 추천하진 않습니다. 똑같이 카메라로 색깔을 조회해서 보는데 색깔이 한색으로만 계속 바뀐다는 건 저한테는 굉장히 단점이었습니다. 뒷부분 촬영한 클립이 짧은 것밖에 없어서 여러 번 반복되는 점 죄송합니다. 자, 이 제품은 TV 전용 제품이에요. 최소인치가 55인치입니다. 그래서 실제 PC에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할 수밖에 없어요. 제같이 삼성 모니터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가 있으시다면 가로 방향 상하는 딱 맞습니다. 딱 맞는데 세로 방향이 모자라요. 그래서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꼬아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제품은 커스텀으로 하단 상단에
그러니까 가로 방향의 LED가 몇 개라고 정의를 할 수 없습니다. 제품이 나올 때부터 고정적이에요. 그리고 세로 방향도 결국은 고정적입니다. LED 개수가.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저기 꼬아놨던 장면을 제가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모질한 만큼 하단부위나 상단부위로 가게 되는 거죠. 아니면 에러가 나든가요. 그래서 저건 자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저렇게 말아놓은 겁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 지금 저게 설치가 다 된 영상이에요. 실제 뒤에서 비치는 거기 때문에 저 영역이 저렇게까지 막 세밀하게 나올 필요는 없는 거라서 실제 사용해 보니까 그렇게 이질감도 들지 않았습니다. 자, 이 제품에서 가장 난해하고 가장 귀찮고 가장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바로 캘리브레이션입니다. 제품이 카메라로 모니터를 촬영하는 제품이다 보니 그 카메라가 비춰야 될 곳이 어딘지를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제품에 동봉되어 있습니다. 주황색 끈적이가 붙어있는, 접착력이 뛰어난 건 아니에요. 모니터에 그렇게 크게 손상을 줄 것 같지는 않은 제품을 저렇게 7개의 컬래버레이션 포인트를 정해줘야 되는 게 가장 귀찮고 가장 힘들었어요. 네, 요거를 해야지만 색을 캡처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네, 이 영상에서 제가 최대한 양쪽 끝에 하고 있는데 저건 잘못된 겁니다. 제 모니터에서는요. 제 모니터는 천알입니다. 그 어마무지한 굴곡을 저 카메라가 다 비추지를 못해요. 제가 여러 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영상을 또 하나 더 만들게 될 건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 화면을 16대 9 영상 화면을 하나 틀어서 거기에 이제 화면 각에 맞게끔, 그러니까 16대 9의 컬래버레이션 포인트를 만들어줘서 제품을 사용하면 가장 이상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정을 해서 지금은 잘 쓰고 있는데, 그 설정하는 거는 제가 추후에 다른 제품을 또 구매하게 될 예정이라서 그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 칼리브레이션 설정은 스마트폰으로 모두 다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PC에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셔서 칼리브레이션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설정을 모두 다 마치고 난 뒤의 영상입니다. 잘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색 변화, 색 따라가는 거가 아주 문제없이 잘 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HDR을 하든 뭘 하든 상관없는 게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유튜브에 있는 HDR 컨텐츠입니다. 자, HDR 컨텐츠는 필립스 휴에서는 저거 동작 안 하는 거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죠. 지금 현재 HDR인데 아주 다채롭게 색 표현이 잘 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들죠. 저는 지금도 마음에 들고, 이런 기능을 가진 제품 중엔 이게 제일 괜찮을 것 같아요. 단 흠이라면 저 위에 카메라가 무슨 사슴 더듬이처럼, 뭘 더듬인가? 저렇게 있는 건 좀 육안상 별로일 수도 있지만 저는 현재 저게 거슬리지도 않습니다. 약간 독특한 웹캠 같은 느낌도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고 본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필립스 휴 같은 경우에 HDR 분배기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걸 쓰면 뭐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기본적으로 PC에서 넷플릭스도 안 됩니다. 알고 계시는 분은 또 알고 계시겠죠. 넷플릭스도 뒤에 그 효과를 가질 수 없는데, 이거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따집니다. 내가 PC에서 뭘 틀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도 좀 더 생동감 넘치게 볼 수 있는 그런 또 장점도 있습니다. 자, 영상은 되게 짧게 끝내고 싶었는데 또 길어졌네요. 더 세밀한 기능에 대해서는 제목 그대로 검색해 보시면 그 설정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이 많이 영상을 찍어놨어요. 자, 지금까지 김잼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